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팝이 또 무슨 신기한 걸 가지고 왔냐. 바로 초음파 세척기. 바로 이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커가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요. 필통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뚜껑이 달려있고, 이건 좀 더 큰 사이즈예요. 이것도 보면은 뚜껑이 똑같이 달려있습니다. 이 안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버튼을 눌러주면은 물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안경점에 가면은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안경 말고도 반지나 목걸이, 핸드폰 아닌가? 어쨌든 등등등 아주 미세한 틈 사이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을 다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물을 넣어줘야 돼요. 맥스 적혀 있거든요. 여기까지 물을 넣어주면 돼요. 옆에 있는 초음파 세척기에도 물을 넣어주고요. 됐다. 작고 얇고 필통 같아서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좀 커요. 그래서 놔두고 다니면서 집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엇을 심느냐. 일단 안경부터 가야겠죠. 안경을 찾으러 가봅시다. 연구원님, 안경 제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거 비싼 안경입니다. 얼만데요? 한 260,000원인가? 이 안경이 지금 구입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안경이 또 얼마나 많은 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걸 딱 넣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주 깨끗하거든요. 지금 깨끗해. 그러면 한번 시작! 와, 물이 진동이, 뭐야 이거? 완전 더러워. 이거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된 안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러우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쓰고 있는 그 안경 얼마나 된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엄청 이상한 거 많이 떠다니고 있고 지금. 특히 콧등에 받침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거 좀. 자 여기 보면은 시간 타이머가 있는데 2분 이상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한 2, 30초만 해도. 와 물이 너무 더러워지는데 지금? 노란색인데요 이거? 아니 왜 이래 이거? 엄청 많이 떠다녀요 지금. 와 잠시만, 이거 지금 초음파 세척기에 넣고 꺼내서 그런지 몰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인데 안경이 지금? 대박. 자 이거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안경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이거? 곰팡이네.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먼지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쪽은 잘 안 닦긴 해요. 자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닦아서 잘 쓰세요. 저 한 개 더 있습니다. 1, 2년 하고 있어요. 우와 콧등 받침대 부분이 초록색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갑니다. 자 지금 경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때 나오고 있어. 지금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와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물이. 와 길에 물이 굴어가지고 더러워진 그런 물이 아니고요. 안경에서 나온 이물질들입니다. 와 물이 노란색이야. 이거 지금 흰색이 아니고. 자 어때요 지금? 완전 반짝반짝 빛난다. 보이죠? 야 빛난다. 아 감사합니다. 안경 닦기로 맨날 닦았을 텐데도 이렇게 더러워진다는 거는 그 사이사이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난다는 거겠죠. 그럼 또 깨끗이 할 만한 게 없나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반지 같은 거 없어요? 반지 비싼 거 아니죠? 비싼 건 괜히 좀 무서워서. 자, 반지 하나 획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지를 한번 또 세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시작해 봅니다. 자 반지 잡고. 반지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반지는 원래 깨끗했던 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지 같은 경우도 엄청 비싼 반지 이런 거는 기스라도 하나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 그런 작업자들이 있대요. 방패시기 바르고. 와 여러분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깨끗한 물 옆에 더러운 물. 와 진짜 더럽다. 가까이 가면은 와 지금 여기 물 바닥에 먼지, 가루 막 이상한 것들, 이물질들 많이 보여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근데 이거 엄청 신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더러운 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넣고. 이 냄비는 다 실험한다고 끓여가지고 버리는 냄비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시계 가보겠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허팝이 진짜 오래 썼어요. 5년도 넘게 썼던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더럽죠? 이런 틈이라든지. 와 지금 엄청 더럽죠? 와 내 시계 이렇게나 더러웠어? 얼마나 시계가 깨끗해질지 확인해 봅시다. 자, 작동해 볼게요. 작동! 와, 지금! 오, 보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와, 이거 내 시계 맞아? 이거 내 시계 왜 이렇게 더러워? 내 시계. 오, 뭐야? 이거 물 위에 이상한 거 떠다니고 있어요. 봐. 잠시만, 여기 뭐야? 이거. 머리카락. 아, 이거 내 머리카락이구나.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물로 새로 갈았는데도 시계에서 이렇게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지금. 이게 보통 3분 정도 돌려야 되는데, 오빠는 그냥 30초만 하고 한번 봅시다. 오! 잠시만, 이 옆에 아까 때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 더러웠는데 지금 깨끗해졌어요. 여기 이거 돌리는 이 은색깔 있잖아요. 이 옆에 엄청 더러웠는데 지금 깨끗해져 있고, 오, 이 사이에도 여기도 아까 더러운 이물질이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다 없어졌어. 어쨌든 허팝시계 깨끗해졌습니다. 성공! 오래된 핸드폰 방수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이야말로 진짜 더럽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방수된 핸드폰을 한번 넣어봅시다. 작동! 와 지금 보이세요 여기? 와 너무 더러운데 이거? 와 저기 목욕탕 가가지고 때밀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 내 핸드폰 왜 이렇게 더러워? 말도 안 돼. 보셨죠? 우리가 쓴 이 핸드폰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럼 허팝이 맨날 쓰고 다니는 안경을 넣고 한번 봅시다. 자, 작동! 우와 뭐야 지금 허팝 안경 왜이래 왜이래. 우와 내 안경 이렇게 더러웠다고? 어 지금 연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어. 우와 누가 보면 여기 불필인 줄 알겠어요. 이야 이제 좀 깨끗해졌다. 안경을 보니까 콧등 이 부분이랑 나사가 있는 이 부분이 진짜 더럽네. 한 번씩 청소해줘야겠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 정도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특히 안경 시계 와 시계도 진짜 더러웠었고 안경은 대박이에요. 콧등 받침대 이 부분이 너무 더럽네요. 와 이렇게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앞으로 안경 착용하신 분들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안경 닦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쓰잖아요. 그렇게 해도 콧등이라든지 아니면 요 안경 사이 이런 데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또 이 핸드폰 우리가 맨날 쓰는 핸드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 쓴다고 닦고 물티슈로 닦고 휴지로 닦고 옷으로도 닦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여기 넣자마자 물이 바로 더러워졌어. 와 내 핸드폰 왜 이렇게 더러워. 자 갑자기 생각난 게 바로 이 전기 면도기 포털 면도기 준비하시고 자 이거 넣고 작동. 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약간 연기가 일어나고 있고 물 쪽에 먼지가 이제 가득 찼어.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이거 이것도 넣어볼게요. 코털 면도기 물이 이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우와 조심하. 이제 꺼내야겠어. 여기 넣으면 더 더러워질 것 같아. 물이 너무 더러워. 그만. 와 지금 허팝이 주변에서 쓰던 이런 물건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나왔는데 와 이렇게 더러운 걸 계속 만지면서 썼던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이 사실 엄청 더러운 상태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물건 깨끗하게 쓰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